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2022년 7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1일 단화와 최저가 기준이고요, 특가 가격 같은 거는 제가 고려치 않고 여러분이 상시에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 새 제품 평균 가격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모든 그래픽카드의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단 한 제품도 가격이 오른 걸 볼 수 없었고요.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대충 뭐 1660 이런 제품군에서도 살만한 가격대까지 내려온 녀석들이 두 종류가 보였어요. 그리고 GTX 1630이라고 뭐 16XX 시리즈의 막내가 출시되었는데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구려가지고 개똥망 제품 하나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태클 걸릴 것 같아요. 뭐 이제 끝물인데 다음 세대 나오는데 모든 그래픽카드 가격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실 텐데, 4000 시리즈 출시일이 다소 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바로 출시되는 걸 해봤자 뭐 4080이나 4090 정도만 출시가 되겠죠. 그것도 겨울쯤에. 그러다 보니 뭐 당장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 내린 거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그동안 앞에 많이 해먹었고 뭐 지금 내려봤자 얼마 내리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뭐 초기가까지 왔고 혹은 일부 제품은 초기가보다도 10%에서 20% 정도 하락됐다는 것은 충분히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럼 과연 이번 달은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웬만하면 사면 안 되는 하이엔드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3080부터 3090Ti 사이는 제품들을 하이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건 6800XT입니다. 6800XT가 무려 8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고요. 인기 제품도 93만원, 4만원 정도면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6000 시리즈가 일부 게임에서 프레임이 조금 덜 나오는 기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엔비디아 제품보단 약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고사양 게임 하신다 그런 분들이 6800XT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뭐 영상 편집도 하고 원컴 방송도 하고 다양하게 쓰실 분들은 3080 10기가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뭐 어차피 4080 나와봤자 안 쌀 것 같은데요, 저는 당장에 좀 좋은 거 사서 쓰고 다음 세대 건너뛸래요 하시는 분은 6900XT 한번 고려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제품은 3090Ti는 사면 이제 솔직히 좀 호구 가격이고 220만원이니까 이거 성능 차이 6900XT랑 비교해도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가격은 두 배예요. 6950XT도 사실상 6900XT랑 별로 차이 안 나는데 35만원 정도 비싸니까 사면 호구죠. 요거 두 개는 일단 찾아도 보지 마시고, 3090이 가격이 꽤나 내려왔다 쳐도 6900XT랑 별 차이 없는데 180만원에서 좀 애매하고, 여러분 엔비디아에서 최상위 제품 쓰겠다면 3080Ti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얘는 그래도 20만원 정도 요번에 내려서 사실상 3080 12기가나 3080 10기가랑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래도 한번 찾아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우선 권장되는 건 3080 10기가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아무리 봐도 주변에 다른 이제 녹색으로 칠해놓은 제품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려해보실 때 한번 고민해보시고 하이엔드 제품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하이엔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 라인업에 6800은 아직도 정상적인 가격이 안 온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이 가격에 왜 사요? 6800XT 사고 말지.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살 바에 그냥 3070이나 3070Ti 사고 말지. 3070이나 3070Ti는 가격이 소폭 내렸는데 불구하고 약간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3060Ti에 비해서 성능이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습니다. 한 10% 정도 증가하겠죠. 3060Ti가 60만원 초에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기 제품을 사려면 다소 65만원, 66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3060Ti 정도면 발열이 낮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제품 62만원, 3만원 정도 사셔도 쓸만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송진이 6700XT가 더 가성비 좋아 보인대요? 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 성능 차이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근데 2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저는 6700XT보다 3060Ti를 선호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6700XT 제가 실사용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검은색 깜빡임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드라이브에서 좀 심하게 오류가 많이 뽑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추하기 좀 애매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쓰려면 360 Ti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는 그래도 그 극한의 가성비를 원해요. 약간 불편한 정도는 제가 감수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은 6650 ST 보시면 됩니다. 6650 ST랑 360 Ti랑 성능 차이가 이것도 한 10% 정도 차이 좀 나겠죠. 10% 조금 안 나가는 10% 정도 차이 나는데 얘 가격이 10만 원 더 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 됩니다. 물론 뭐 2등이 6600 XT니까 6600 XT도 볼만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둘이는 사실 이제 영역이 겹치죠. 그래서 이거 녹색 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가성비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춰서 6650ST나 6600 양자택일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가성비 원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쓰실 분들은 3060Ti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성능 원하시면 3070? 여기까지요. 3070Ti는 아직 가성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퍼포먼스 라인업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입니다. 뭐 FHD에서 게임을 즐겁게 즐기기 위한 적당한 그래픽카드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전체에서 가성비 1위인 제품이 있습니다. 2060 6기가입니다. 얘가 인기 제품도 33만원이고 뭐 그냥 제일 싼 거 보면 31만원, 2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만원 초에 실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2060 6기가요. 얘가 가성비 자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여기 전 제품 중에서 제일 낮아요. 맞죠? 요 밑에 하이라인을 보든 위에 중위 상위를 보든 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2060 6기가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요. 얼마 전에 아 구형 왜 사나 이러는 분이 있는데, 아, 솔직한 말로 그러면 3060 신형 이 돈 주고 살래요? 거의 2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16만원 차이인데? 성능은요? 성능은 뭐 17% 이러고밖에 안 할텐데? 이거 좀 아니죠. 가성비도 여기서만 해도 5등이에요 얘. 전체에서 몇 등일 것 같아요? 4천원 비용이면 전체에서 십몇 등일걸? 여러분 신형이라고 무작정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뭐 2060 6기가가 3060 대비 전력 소비량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전성비 따져봤자 저 가격에 AS36 빵빵 새 제품 사면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중고 시장 봐도 2060 중고 가격이 20만원 초반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쓰고 난 뒤에 1년 뒤에 파셔도 내가 생각에는 10만원 중후반은 받을 것 같아서 크게 손해 안 보고 재미 갖고 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60 6기가가 현 시점에서 여러분 PC를 구매하신다면, 특히 100만원대 PC를 구매하신다면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한 10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에 산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시면 2060 슈퍼 쓰십시오. 6600이 2060 슈퍼보다는 가성비가 좋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뭐 검은 화면 살짝 뜬다든지 특정 드라이브에서 오류가 좀 많이 난다든지 그런 증상 똑같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려면 2060 6기가나 2060 슈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에는 6650XT가 워낙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3060Ti 말고 이거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 정도 가격 차이 나면.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얼마 차입니까?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거랑 6600이랑 성능 거의 똑같은 2060 12기가 얼마입니까? 3000원! 3000 차이, 3000 차이. 그러니까 6600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2060 6기가, 2060 12기가, 2060 슈퍼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녹색을 칠해놓긴 했지만 사실상 6600은 이번 달에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은 2060으로 대동단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하위와 엔트리 라인업 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쓸만한 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노답 라인업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번 달에 1060 슈퍼 가격이 꽤나 내려왔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1060 Ti 가격도 같이 내렸더라고요. 얘네 성능 차이 그래도 한 7, 8%는 날 텐데 꼭 요만큼 내렸으면은 가격은 거의 똑같고 1060Ti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은 이거보다도 10몇 프로? 10몇 프로예요? 이거 한 17%? 이 정도 성능 좋은 2060 쓰는 게 맞습니다. 요 진짜 막 만원, 2만원 부족해서 PC 못 사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녹색 칠을 해놓긴 했지만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2060 6기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애들은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가성비 똥망이거나 단종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쭉쭉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나마 6500XT가 20만원 초중반에 살 수 있는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이것도 추천이 좀 애매한 성능입니다. 얘 가지고는 조금만 사양 높은 게임은
사실상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요. 쭉쭉쭉 내려가서 자 로우엔드 이건 사면 안 되겠죠. 성능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뭐 솔직히 이런 애들은 뭐 내장 그래픽하고 성차이가 별로 없는데 돈 주고 사기 좀 민망하고요. 그 새로 나온 GTX 1630도 솔직한 말로 너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 20만 이거 쓸 바에 그냥 6500 XT 쓰지. 6500 XT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보다 못한 놈이 다시 보니 6500 XT가 선녀처럼 보일 정도로 여기라 이러면 그냥 살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게임을 좀 즐기겠다 내장 그래픽 말고 그래픽카드 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2060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꽤 높다 하더라도 이 밑에도 워낙 살만한 놈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내장 그래픽 쓰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7월달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게 하나도 없죠. 가격이 오르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둘 텐데 하나도 없잖아요. 전 라인업이 가격이 내리고 있는 건 분명히 여러분 소비자들한테는 기분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소규모 판매자도 사실 이제 그래픽카드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해졌고 이렇게 가격이 싸지면은 판매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저기 뭐 수입사나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총판이나 우리는 뭐 소매상이나 소비자는 가격 내리면은 컴퓨터 잘 팔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분 좀 좋게 여러분한테 영상을 보여드렸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바이바이.